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섹시와 다채로운 컨셉으로 광고에서도 활약을 펼치며 품절 킹의 면모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최근 광고마다 칭찬 쏟아진 뷔의 모델링 스킬, 태형의 뛰어난 모델링 능력 등의 기사를 통해 모델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뷔의 활약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매체는 뷔가 최근 광고에서 강렬한 임팩트를 전달해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빼어난 비주얼뿐만이 아니라 품절을 이루는 미다스 이펙트까지 모델로서 재능을 타고났다고 평했습니다. 삼성 공식 계정이 유튜브에 공개한 갤럭시 S20N BTS 광고에서 뷔의 영상은 현재 200만 뷰를 넘어서며 전체 광고 영상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과 글로벌 협업에 나선 삼성이 지난 19일 내놓은 갤럭시 S20 플러스 BTS 에디션 패키지는 예약 1시간 만에 전량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버즈 플러스를 착용한 뷔의 모습이 등장하며 화제가 된 바 있어 뷔의 전천후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뷔는 환경 캠페인을 진행 중인 현대라이프 광고에서는 수려한 외모로 미래의 청정연료인 수소에너지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대로 표현했고, 롯데 면세점의 스타 에비뉴 광고 영상에서는 붉은 목플라 셔츠와 의자를 활용해 강렬하고 도발적인 이미지를 선보이며 다양한 컨셉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의 광고에서 방탄소년단이 활약 중인 가운데 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시선을 끌고 제품을 품절시킬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제작곡인 스위트나잇이 89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차지해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스위트나잇 100일 기념이었죠. 지난 21일 발매 100일을 맞은 바로 다음날 나미비아에서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기록하며 K-POP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가장 높은 기록을 경신하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뷔의 기록을 뷔가 깨고 있는 것이죠. 뷔만 깰 수 있고요. 이는 솔로 아티스트로 21세기 최고의 소울 디바인 아델의 헬로가 세운 102개국 1위를 뒤이는 기록입니다. 스위트나잇은 발매 직후 해외 유수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방탄소년단 멤버 중 유일하게 영국, 미국 아이튠즈 톱송 1위를 동시에 차지하며 대기록 행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뷔는 스위트나이트 발매 후 빌보드 이머징 아티스트 9위에 선정이 되며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톱송 1위, 유럽 아이튠즈 톱송 1위, 빌보드 미국 디지털 송 세일즈 2위, 영국 디지털 송 세일즈 10위, 유로 디지털 송 주간 세일 차트 7위, 프랑스 디지털 송 세일즈 9위, 캐나디언 디지털 송 세일즈 18위, 헝가리 싱글 차트 1위, 일본 오리콘 데일리 디지털 싱글즈 5위, 영국의 오피셜 차트 싱글 세일즈 차트 100위, 10위 등 화려한 기록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한 미국 매체는 스위트나잇이 세운 5가지 기록이라는 기사를 통해 스위트나잇이 상업적,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점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었죠. 스위트나잇의 대기록은 뷔 이름 자체가 브랜드화, 프로모션된 이유 외에 곡의 높은 완성도와 감성 보컬로 듣는 이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매체는 뷔의 깊은 목소리와 스위트나잇의 따뜻한 멜로디를 극찬했고, 미국의 한 매거진 역시 시적인 가사, 부드러운 멜로디, 뷔가 전하는 치유와 힐링의 메시지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뷔가 지난번에 이어 리폼 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3일에 방송된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인 달려라 방탄 105화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의상을 리폼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뷔는 일명 용맹한 꼬마 룩을 선보였습니다. 뷔의 옷깃에는 투데이를, 왼쪽 가슴 쪽에는 BTS 데이를 알록달록하게 적어넣으며 마치 시판되고 있는 옷인 듯 깔끔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옷을 완성했습니다. 뷔는 또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분사되도록 강약을 조절하고 입구를 막고 털어내 흩뿌린 물방울 무늬가 완성되도록 하는 능숙함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와, 근데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로.
자유자재로 리폼에 멋을 더하는 뷔의 결과물에 멤버들도 느낌이 있는데? 라며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뷔는 이전에도 구제 재킷을 구매해 그림을 그려 리폼을 하고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머스터 매직샵에서도 직접 그림을 그린 티셔츠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두 가지 리폼에는 큰 눈을 가진 얼굴을 공통으로 그려넣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바스키아 스타일로 그린 것이라고 설명을 했던 뷔는 자신의 자화상같이 여러 곳에 시그니처 그림으로 그려놓고는 했습니다. 뷔는 이번 달려라 방탄을 통해 리폼에서도 시그니처 얼굴을 그려넣으며 스스로의 상징을 그려내고 브랜드를 이어나가는 놀라운 브랜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평소 그림을 취미로 그리며 미술 갤러리를 즐겨 찾을 정도로 예술을 사랑하는 뷔의 예술성과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브랜딩 능력은 작용하는 아이템마다 품절 사례를 일으키는 뷔의 소구력과 더해져 훌륭한 패션 아이콘, 브랜드로 성장할 뷔의 가능성을 드러내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뽑기를 통해 붉은 깃털과 왕관, 패치를 붙인 바지가 더해진 옷을 받은 뷔는 거지 왕자라며 웃는 멤버들을 뒤로 한 채 순식간에 촬영에 몰입해 거지 왕자가 아닌 카리스마 넘치는 왕자처럼 소화해내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강렬한 눈빛과 화려한 이목구비가 자아내는 뷔의 아우라로 인해 영화 속 치명적인 왕이 등장하는 장면 같은 화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